아이고,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이 게임 이름 뭐였죠? 디소체 시작하도록 하죠. 뭐 이렇게 많냐, 스태미너가? 일단은, 제작에 앞서서, 사실 딱히 뭐 생각해둔 건 없어요. 이거 있네? 됐고, 나 굳이 한다면 그거 하고 싶거든요. 얘 진화시키고 싶은데, 네, 하나 받았거든요. 얘 진화시키고 싶은데, 뭐 할 게 있어 킨 게 아니라 말할 게 있어 킨 겁니다. 나 혹시 이거 재료 있겠지? 너 30 찍어야지 내가 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30 얘 먼저 찍고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랬죠. 설명에 대해 달렸기 때문에 녹화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뿅 되고 있죠? 말할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 보고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네, 신촌은 없네요. 신촌은 안 달리네요. 시작은 했으나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다. 알았습니다. 네,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언제 다 쓸라나? 우리 헤라클레스 카페리몬이 엄청 세요. 아까 한 대 맞은 거 맞죠? 데미지 안 들어와요. 쓰레기들한테는 데미지가 전혀 안 바뀌기 때문에 진짜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고정 방어력이 너무 좋아. 퍼센테이지로 올리는 거는 올라가도 몇십은 다는데 몇십 몇개 다는데 참고로 이 게임에는 궁극체까지만 딱 있습니다. 딱 그런 애들 있는데 망몽 각성 모드나 오메가 몽 같은 거 있긴 한데 딱히 불은 안 돼 있어요. 일단은 먹고 우리 제이슨 월드 한국판 안 되지 않나요? 한국어가 안 되지 않나요? 일단은 다 올려주죠. 뭐야? 6이야 너? 1자리에다가 6자를 넣으면은 22. 어우 좋아. 1자리에다가 1자를 넣으면 11에 1자리에다가 11자리 넣으면 28, 20, 아 30, 30이야? 이제 11자 넣으면? 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아 몰라. 자 얘를 합성시켜줍니다. 두 개 넣으면 될 거예요. 그쵸? 올려주면은 30. 얘 진화시킬 건데 전혀 사실 뭘 하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 말도 할 거 있고 해서 들어간 건데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이 뭐냐면은 스타팅 디지몬 중에 뭐가 좋은지 좀 순서대로 알려달라는 댓글 달려있었어요. 거기서 알아왔습니다. 내가 사실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왔습니다. 그 대한 말을 할 건데 일단 진화부터 시키고 와야죠. 네, 진화시키고 썸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진화 먼저 시킵니다. 네, 다음이 알파몬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게임에서 가장 강한 디지몬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리금 오늘 글램머릴 유튜브 방 나와서 재밌는 모드였고 디지몬도 꽤 괜찮을 것 같고 뭐 할 말만 있으면은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임이니까 디지몬도 재밌게 풀어나갈 것 같고 마블은 언제나 시리즈니까 평타이상치죠. 오늘 어제 너무 말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트위치가 안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영상 잘 나올 것 같네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쓰고 테라 강성 쏘고 테라 돌진 하면 끝나겠죠? 아 테라 강성 강 나오나? 아 나왔다. 쏴줍니다. 별로 안 다네요? 콧물 정도. 참 헤라클레스 카트리몬 이 기술이 굉장히 약하니까 안 맞는 게 행운이에요. 야 BM은 그래 잘 버틴다. 고정 공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딜을 넣습니다. 안 맞아도 이제 혈돌진하면 이기죠. 어우 클리어. 아 맞다 이번 주 보상이랑 그런 것도 설명해야겠다. 잊고 있었네요. 할 게 많네요. 말할 게 많네요. 제가 또 잊고 있었는데 노린자 좋죠. 노린자 좀 잘 줘. 네. 아 참고로 저 모험모드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까지 갔는데 되게 쉬워요. 이거 쉽더라고. 66에서 시작해. 66 아 이,
두 번째는 90에서 끝났는데. 아, 그러하고요. 이벤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우선 이벤트 얘기하기 전에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됐고. 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요일던전 입장에 필요한 루비가 50% 감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일던전 가면은 첫 번째는 무료인데 두 번째부터는 루비를 먹어요. 이게 100으로 줄었어. 200이에요 원래. 아, 처음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됩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에 이 이벤트였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으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디지몬보다, 디지몬은 가챠 돌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루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루비로 해서 요일던전 디지코어가 필요한데, 굉장히 좋은 이벤트니까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나시키는 초반에. 초반은 좀 무리해서라도 빨리 강해지면 그만큼 빨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요일던전 50% 돼 있고요. 여기에 보상 나옵니다. 29일날 끝나는 거 이미 끝났죠. 이거는 들어가 보시면은 제 저번에 설명을 한 무슨 경우죠 이거는? 이벤트 보라고 해놓은 거 아닌가요? 카페 보라고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나와야지. 뭐죠 방금 거? 이건 일단 나중에 보고, 중요한 거니까. 깨어난 마왕몬 이런 건 다 그거예요. 이거 사선 조각이고 이건 벨페몬인데, 벨페몬 좋냐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내가 들어가서 도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테이머 여러분. 디지털 월드를 구하기 위해, 아마 끝난 이벤트인데 착지가 안됐나봐요. 디지몬 소울체이서입니다. 아, 널 떠나기 위해 진화는 순조롭게 되나요? 아래꺼 확인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저번 이벤트랑 비슷한데 조건이 다르죠. 진화를 진화시켜야 된다. 성숙기 이상 디지몬을 진화해서 3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숙기 디지몬을 완전체로 진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성장기 디지몬을 성숙기까지 진화시켜도 진화가 완료된 단계에서 그 단계가 성숙기 이상이면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 하루 늦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리 좀 진화시켜보고 이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간다던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이런 걸 내가 몰라요. 왜냐면은 모험기간 있잖아요. 모험던전 그냥 돌면 되니까 몇 번 돌아오면 감이 오는데, 지금 얼마 정도 돌면은 시간상 먹을 수 있는지. 저 성숙기 뒤집고 먹었습니다 저번에 이벤트에서. 이렇게 9개 이상인데 저는 디지몬 진화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9번 이상? 아, 진짜 어렵지 않나? 이거 이렇게 진화시킬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해봐야 아는데, 이건 이벤트 끝나기 전전날이 됐건 끝바지가 되더라도 알아봐서 실제로 이벤트를 체험해보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라이트 유저라서 지금 이만큼 연속으로 시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해당 이벤트 진화를 통해 성숙 기상 등급의 디지몬을 획득할 수 있을 경우 자동 참여됩니다. 자, 말했던 상황이 이제 아구먼을 그레이몬까지 진화시키면 1회로 판정이 된다. 디지코 진화의 디지코와 코어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거 아시는 거죠. 이렇게 글로만 해서 헷갈리실 텐데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해당 보상 누적이 된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디지몬을 9번 이상 진화시키면은 성숙기 디지코 랜덤 소환자 1개, 성숙기 디지코 선택자 1개, 진화소 코어 데이터 건 1개, 성숙기 코어 데이터 하나, 이 3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저번이랑 다르죠. 저번에는 하나씩 줬는데. 반다이 게임입니다. 보상 게임은 우편 내 지급되면 저번과 같이 3일 동안만 보관됩니다. 지급된 다음에 바로 회수 안 하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네. 완전 중국차 만들어도 회수 포함되나요? 라고 되는데 당연한 것이 이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빙고? 아, 소전이요? 소전 안 해서 모르겠네요. 근데 이 로딩이 계속 걸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나는데 이벤트에 뭐가 들어가느냐, 저기 이 디지몬만 가능하고요. 코어 데이터는 안 됩니다.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코어 데이터 안 돼요. 이쪽 계열도 진화 가능한데 여러 개를 모아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횟수에 해도 진화시키면은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한 디지몬만이 포함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언제부터 녹화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적당히 하다 끊으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너 이름 뭐니? 라프타드라몬 그레이드몬으로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모르네요. 내가 얘를 모르는 애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성숙기 이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진화시키죠. 사실 이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원래 진화가 얘가 아니라 그래요. DR에서는 다른 애가 진화를 한다 그러고, 만화 다른 애라 그러는데 왜 얘인지 모르겠는데, 뭐 만든 사람들이 얘라 그러면 맞는 거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화 시키도록 합니다. 어, 싼 검이네. 뭔가 되게 궁극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생긴 거 되게 세 보이는데, 능력치도 양호하고 완전 쉽고 굉장히 높은 능력치에 특성도 굉장히 준수해요. 단일 대상 타격인데 계속도 괜찮죠. 궁극체급이죠? 220이면 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얘 그래도 쓸일 없겠다. 노디스문 이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진화 들어가서 수령합니다. 몸스테이지 아직도 안 깼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자, 그럼 뭔데 스탬이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얘기하려고 그랬죠. 벨페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벨페몬이 어떤 디지몬이냐? 저는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능력치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방어력이 1200 가까이 되고, 최대 4600이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튼튼해,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메타실드라몬보다 능력치가 더 높아요. 그리고 특성을 보시면은 아군과 적을 포함한 디지몬의 공격 능력치가 200 감소한다. 방어력이 200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아군과 적 모두 포함되는 건데, 일단 방어력이 200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격 200 감소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방어력이 한 7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치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상대나 자신 둘 다 포함되고, 무엇보다 얘 공격력이 너무 낮아요. 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은 내가 알기로 블랙 워그레이문보다 낮을 겁니다. 워그레이문보다 낮을 거예요. 걔가 그거 낮고 아마 메탈 그레이몬 청보다도 낮을 거예요.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 정도 공격력을 가지면 어느 정도 수명 나와줘야 되느냐, 얘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슈퍼 하드 탱크 얘보다 심지어 공격력이 낮아요. 방어력 1300에 체력 5000, 엄청나게 높죠. 거기다 특성 자체도 굉장합니다. 받는 피해량 총 300, 초월 안 해도 그걸 하면 무시무시하고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줘야 가격이 두 개에다 이런 공격력이어도 채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300은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속도는 괜찮지만 공격력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너무 좀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서 말씀드리냐면, 이번 이벤트로 톱니바퀴를 모아서 할까 생각 중이신 분들이 계실텐데, 처음에 하면은 톱니바퀴 모기 굉장히 어려워요. 노가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한다 그러면 솔직히 다음 디지몬 사는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길게 쓸만한 디지몬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모드 체인지가 가능한데, 저도 모드 체인지를 디지몬을 얻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체인지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하는 건데, 여기 재료가는 들어간 재료가 굉장히 무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나도 체인지하는 디지몬 얘밖에 없는데, 얘가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참 이건 완전 차이나 궁극체 코어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돈은 상관없지만 레드 500개면 진짜 심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초반에 무조건 궁극체 한 마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건 궁극체만큼의 저기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깨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간 아까우니까. 아, 그럼 이벤트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이거 이벤트 하지 말고 그냥 뭐 도세요. 네. 뭐 도세요. 사실 난 이건 너무, 왜냐 이벤트로 처음에 나오는 디지몬은 나 무조건 처음에 디지몬 궁극체 하나도 없으면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얜 너무 애매해. 지금 딱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좀 애매한 때 왔네요. 굳이 이걸 모았다 그러면은, 아, 이거 사기엔 너무 이러고 공책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은 이런 거 사도 괜찮죠. 왜냐면 처음에는 좀 쫄리니까, 없으니까. 소환권도 괜찮은 레드코어도 없고, 근데 그거 할 만한 가치는 못 보겠네요. 벨페몬은 안 좋다고 봐요 저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안 좋지 않나. 뭐 굳이 이것까지, 이걸 내가 안 해놔서 못 봤거든요. 벨페몬을 거의 앞에다 서 있는 건 봤는데 몸빵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좋진 않다고 봅니다. 얘는 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아,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금방 죽더라고요 탱커 치고는. 잘 몰라요 쟤는. 그리고 로딩이 시작됩니다. 더럽게 오래 걸리죠.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그럼 오늘 킨 이유 스타팅 디지몬이 어떤 게 더 강한지 좀 순서를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타팅 디지몬을 두 개밖에 못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거의 없거든요. 지식이라고 해봐야 아레나에서 뭐 만났는데 뭐 아레나 보시면은 랭커들이 쓰는 거 보고 아 이게 너 말고 이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아 높은 사람 쓰니까 좋은 거겠다 이 정도밖에 지식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좀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좀 패치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자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패치가 되고 원래 공략이 1000대였는데 디지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성도 다 달랐는데 그때 공략 같은 건 있었는데 패치된 다음에 유저가 줄어들어서 패치된 다음에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유저가 없는 상태에서 패치를 한 거겠죠. 그런데 유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왔습니다. 좀 개별적으로 능력치 좀 보고 계산 좀 해보면서 뚫겨보면서 알아왔는데 우선 가장 좋은 궁극체는 저는 워그레이몬으로 뽑아요. 네, 왜냐 이 방관 25%라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전 특성만 놓고 보면은 워그레이몬이 오메가몬보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 방관 25%는 실제로 아레나에서 이게 디지몬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레나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방관 두 마리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워그레이몬 추천드립니다. 워그레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로제몬을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랭커들이 쓰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랭커들이 쓰니까 아 고수들이 쓰니까 좋은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로제몬 특성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디지몬 너무 센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얘 특성은 전체 능력치가 10%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티컬이 있는데 데미지가 3000인밖에 안 됩니다. 데미지가 3000밖에 안 되고 4분이 갑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현실 안 들어가요.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네, 단일 대상으로 175, 전체 93인데 얼마나 낮은 거냐? 보통 얘나 110, 214 이 정도예요. 얘나 얘 정도 보면은 전체 데미지는 110에서 120 정도가 바뀌기 좋고요. 단일은 220 이 정도를 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얘는 너무 개수가 낮고 데미지 자체도 낮아요. 그렇다고 탱커가 되냐 보면 체력이 좀 낮습니다. 방어력은 준수한데 모든 능력 10%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확률도 있고요. 크리티컬 확률도 이건 진짜 뭐 고수들 막 오메가몬 초월을 시키고 막 알파몬 초월시키고 이 정도로 기본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높으면은 효율을 많이 받겠지만 얘도 초월시키면 세지잖아요. 기절도 있고요. 적 전체 기절 초월 안 시키고 이거 하나만 쓴다? 그러면 난 로제몬보다 처음 시작할 때 워그레몬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로제몬 자체를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좋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게 좀 고수들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스펙이 다 나오는 친구 나부는 사람들이 초반에 하면은 얘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갓 엔젤몬이 하는 얘보다는 얘가 낫지 않나. 얘 많이 보이더라고. 진짜 강해요. 평소 자체도 세고 전체 강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개수는 낮지만 강의 두 개 데미 3200에 기본적으로 공격력 상승까지 붙어있죠. 이거 전 좋게 봐. 이게 난 더 괜찮게 봅니다. 저 순위 같은 걸 못 매기겠네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를 하고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나선의 탑 같은 데서 기술 서열에 따라서 먼저 평타 맞고 기술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넣음으로부터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한 1씩 들어가. 1씩 진짜 얘는 1 들어가고 반응 낮은 애들도 10, 2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저처럼 라이트 유저 전체적으로 스펙이 낮은 유저들은 이게 굉장히 좋게 보고요. 얘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메탈 시드라면 좋냐고 얘가 좋냐고 그러는데 얘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 스타팅이니까 얘는 사선 사신수 장수풍뎅시 하는 얘는 그냥 스타코어라던가 스타팅 디지몬 같이 강력한 디지몬이 없을 때 모험 모드를 통해서 간단히 얻을 수 있죠. 이런데 돌아도 충분히 나오고요. 대륙 이동을 하면 여기서도 쉽게 나와. 이런 두 번째 대륙에서 나오고 재료가 모으기 쉽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모으기 쉬우면서도 스펙이 아주 높다. 아주 훌륭하면서 특성도 전체에 관여를 한다. 특성 자체는 전체 관여라서 좋은 거지 다른 디지몬과 비교 특별히 좋은 거 아니에요. 스타팅이 무조건 더 좋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노린자 들어가는 디지몬들을 전
최고라고 보고 그 뒤집은 정점, 황제 드라마는 알파몬 정점으로 보고 스타팅이 그 밑에, 그리고 다른 그 외에 모든 공채 다 밑에 깔린다고, 사신수 같은 것도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얘는 기절부터 좋게 보는데 이런 것도 있고, 등식 올라가는 거 효율을 잘 모르겠고요. 얘는 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아레나에서 한 번 봤어요. 이걸 많이 쓰이던데 나는 그다지 예, 그다지. 왜냐면 탱커 능력치도 훌륭하지만 데미지가 2500이면은 낮은 편이거든요. 얘는 탱커인데도 400도 높죠. 전체 관여도 하고요. 공격 12% 감소가 훨씬 좋으니까 예, 이거는 액티브만 감소됐고, 얘가 일단 좋아요. 예, 체력 낮은데 그래서 공격 60%까지 상승한다요? 좋죠, 되게 좋죠. 공격도 높아지고 방어력 감소 버프도 걸리면서 자기 전체 관여 되게 좋게 봐요. 사실 얘랑 워그레이몬 얘네 정도만 난 이렇게 헤라클레스까지 보고, 얘도 가끔 보이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액티브 스킬 이게 방어능력치 올라가는 건 되게 좋게 보거든요. 4300의 방어력 15%면은 단순하게 150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플러그인이라던가 호감도를 통해서 훨씬 높게 올라가요. 방어력이라는 게 거기서 15%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거기다 강력기 두 개 붙어있는데 전열에 세워두면은 탱커로서 능력치가 아주 훌륭하지 않나. 얘 실제로 만나서 때려보니까 안 막히더라고요. 잘 얘는 재료로도 좋고 전체 관여, 특히 크리티컬 확률에 자신 크리티컬까지 올라가니까 모든 아군이 20%에 자기가 올라가 25% 올라가면 총 45% 올라가죠. 기본이 25%니까 70%까지 올라가는 건데 전체 관여, 전체 개수도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데미지 세고 방어력이 낮지만 완전체 캔슬하고 바로 워그레이몬까지 가서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원래 옛날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찾아보니까 옛날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얘도 가끔 보이는데 얘는 백신 한정인데 난 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방어력이 너무 낮아요. 700이면은 얘처럼 진짜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얘나 뭐 얘같이 체력이 진짜 5000 막 이렇게 날아가고, 얘 어딨어 너. 얘는 얘 이런 애들처럼 방어력이 막 5,600, 체력 5,600 되면 애들이 바로 700이면 버티는데 얘가 뭐 3,700으로 버틸 수 있을까? 딜은 센데 딜은 센데 버틸 수 있을지. 근데 강력기 같은 건 딜을 보면 되게 세요. 그리고 받는 피해량도 고정으로 감소되고 난 얘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방어력이 너무 낮아서 예. 계산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난 이 고정 방어력이랑 방어력 숫자 낮은 거랑 합쳐지면 어느 정도 바뀔지 이걸 진짜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굳이 스타팅 중에서 쓰시겠다 그러면 나 워그레이몬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워그레이몬 두 마리 있어서 초월을 안 시키더라도 오메가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워그레이몬을 깔고 갔으면은 얘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으로. 왜냐면 제로 쓰이니까 오메가몬으로. 오메가몬으로 진화시킬 만한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빨리 코롬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알아. 오메가몬 진화 조건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오메가몬 같이 개 사기 디지몬을 만드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예. 얘가 좀 심한데 이건 데이터 같은 건 금방 모이니까 이런 거 모이고 백신 이런 건데 금방 모이니까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인데 난 그럭저럭 만들만 하다고 보고요. 얘만 있으면은 오메가몬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굳이 뭐 만약 이걸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거 스팅이 어떤 게 스팅 먹을 기회가 있다 어떤 걸 사는 게 좋냐 그럼 무조건 워그레이 먼저는 무조건. 그래도 난 좋아하는 디지몬 키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전체적으로 강해요. 내가 보니까 얘보다 이거 세라핌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셉니다. 왜냐면 후반에 탱커로 둘만한 디지몬이 거의 없어요. 저도 헤라클레스 정도인데 예, 진짜 탱커 헤라클레스랑 얘 두 마리 정도인데 탱커로 둘만한 거는 좋은 디지몬들은 되게 딜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탱커로서 능력치 굉장히 훌륭하면서 전체 간여도 되고 강력기도 있는 이런 강력한 디지몬 있으면 좋죠. 속도 빠르고요. 그 생각을 하고요. 예, 결론 말하면은 궁체 디지몬 스타딩은 다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쓰시는 게 좋다. 예, 굳이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좋은 가장 좋은 거 쓰고 싶다 이러면은 나 워그레이몬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뭐 이런 애들 오파니몬, 세라피몬, 로제몬,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순으로 추천드려요. 예, 머그램은 있으면은 메탈과 예. 얘는 많으면 좋죠. 오메가만 초월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굳이 순서를 1위부터 정확히 알 만큼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워그램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봐도. 그 생각하고 일단 내가 진화시킨 알파몬 진화 조건을 좀 보도록 하죠. 빨간색 들어가네요. 완전체는 우리 이초월 뮤티스모님 갈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데이터 있고요. 이게 문제인데 이건 사실 금방 모이거든요. 이번 이벤트도 하고 이건 이미 있죠. 두 개나 20만원 돈도 충분히 있고요. 스타코도 어차피 모으려고 그러면 금방 모아요. 알파몬님 다음에 알파몬님 뜻좀 볼까? 알파몬님 디지몬에서 오메가몬 알파몬이 제일 세다고 사람들이 댓글 적으셨는데 능력치는 제일 세 보여요. 체력 4200에 방어력 1100. 소위 메탈시드라몬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얘보다 좋아요. 체력은 약간 더 낮지만 방어력이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얘보다 튼튼하면서 공격이 500 가까이 더 높고 속도도 더 빠르고 훨씬. 그리고 전체 간역 17%. 네, 그 강력한 이 황제 드라몬님께서 15%인데 황제 드라몬보다 2%도 높죠. 시험 뒤집은답게. 그리고 상태 이상 면역 이게 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AOS 게임이나 RTS 게임처럼 CC기를 넣었을 때 순간적으로 막 폭딜을 넣는다거나 컨트롤이 요구되는 게임에서 이 면역은 정말 사기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솔직히 내가 컨트롤 할게 없잖아요. 아래랑 또 돌려도 랜덤으로 돌아가고 랜덤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상한 글 치니까 읽느라고 말을 까먹잖아요. 랜덤으로 돌아가고 어디까지 말했죠? 아 상태상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 어떤 부분에 좋냐면은 독은 맞으면서 독이 아프긴 한데 솔직히 독 맞고 독 때문에 진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진짜 이걸 맞았을 때 이 기술 때문에 진다 생각이 드는 건 출혈. 진짜 데미지가 세요. 그거 잘못 넘겨지면은 한 방에 죽습니다. 재수 없으면은 한 방에 풀피해서 깎인다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해서 딸피가 남았는데 내 기술 쓸 차례에서 얘가 죽어버리면은 기술이 좀 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혈이 위험하고요. 그래도 이건 2순이고 1순인 역시 기절이죠. 네, 기절은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많이 느껴들 보실 거예요.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게 여기 나사의 탑에서 리드몬이라던가 아트라 카테리몬에 느끼실 테고 한쪽 동굴로 오시면은 고래몬 있죠. 예. 얘가 기절을 시키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체 기절 이 기절이 면역된다는 게 얼마나 좋냐면은 나사의 탑에서 다섯 명 다 면역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섯 마리 다 맞아야 돼요. 특히 아트라 카테리몬한테 맞으면은 뒤에 있는 메탈 그레이몬이 방어력 감소 버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내가 그 사랑하는 이분이 방어력 감소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데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얘 데미지도 센데 안 그래도 개수도 단일이죠. 개수도 굉장히 높아요. 공체보다 높죠. 웬만한 데미지 2378에 3 데미지 낮은 공체보다 높고요. 얘가 때리기 시작하면은 아트라 카페미를 기절시키고 얘가 때리기 시작하면 진짜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뭐 나오더라? 피닉스몬 진화 전 실패도 얘 나오죠. 이런 거 나오는데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알파몬이 면역이어서 알파몬이 막 전혀 방역기로 막 다 쓸어버리고 뭐 탄환으로 잡고 이러면은 굉장히 게임 편해지거든요. 드론 데미지도 반감되고 난 면역 굉장히 좋게 봐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야죠. 우리 길몬 주크몬이 막 그렇게 쓰레기라고 막 최악급이고 무슨 이하고 이런 댓글이 3개 달렸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단 거예요. 얘 멋있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힘들게 노린자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이트 유저가 이런 거 만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걸? 극혐이야. 이거는 진짜 악당 그 자체 잡몹입니다. 잇몸 보이세요? 아우 이 이빨 가지런히 쌓여있는 것 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왜 내 종군 인식을 못했는데 방관 조합이 좋다 그래요. 황제 드라몬이랑 워그레이몬 5초월 시키면은 총 방관 60인데 얘가 5초월 하면은 30이 쏘대거든요. 그럼 90% 감소해서 굉장히 세다 그러는데 바이러스 타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백신 타입이 너무 많잖아요. 오메가 알파몬 만나면 손가락 놓게 되는.
그래서 난 가격기로 후열을 넣는다고 해도 걔네한테 반감되는 게 있어서 난 별로 좋게는 안 봐요. 오히려 난 데이터를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좋은 거 많으니까 이제는 아니라 내 눈에 이제 좋은 게 많이 보이니까. 얘는 대체 어우 이런 얘도 가끔 보이던데 얘 공격력이 높지 않나요? 괜찮게 보는데 속도 빠르고 후열에 가끔 있더라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얘 두 마리나 나왔는데 이번에 출석 보상에서 뭐 나올지 궁금하다. 30일 하시면은 출석 보상에서 네 주인공 디지몬을 주는데 제가 주인공 디지몬을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한 디지몬이 얘예요. 근데 이걸 돌리고 얘가 또 나왔어요. 두 마리죠. 굉장히 아 용종이요? 아니요 전 그렇게 닉값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닉값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오늘 이벤트 얘기도 했고 도감 얘기도 했고 스타팅 디지몬 얘기도 했고 진화도 시켰고 할 거 다 했네요. 그럼 아시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알려주실 거라던가 말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습니다. 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좀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밀려서 그래도 좀 찍어놨다가 어디가 어느 지점까지 읽었다 찍어놓고 다 읽기 때문에 아, 늦게 읽을 뿐이지 다 읽기 때문에 읽긴 읽습니다. 자 그럼 뿅! 다음에 봐요.